안녕하세요. 디젤집시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대부분의 각 프로빈스 각 주들에서 클래스 1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러니까 트럭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 강화된 룰과 그 변경된 규칙, 그리고 어떤 식으로 시험에 응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 변경된 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주마다 이렇게 클래스 1 라이센스 시행 과정을 강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2018년 4월 6일 날 암니 사스카추안, 사스카추안 주에 있는 암니라는 작은 타운에서 일어난 관광버스, 그러니까 코치 버스하고 대형 트레일러와 일어난 그 충돌 사고 때문입니다. 사건 기록에 의하면은 인도 드라이버가 몰던 대형 트레일러 트럭이 스탑 사인을 무시하고 교차로에 바로 이렇게 시속 100km로 진입을 하다가 스탑 사인이 없는, 그러니까 가로지르는 그쪽 방향으로 달려오던 코치버스를 정면으로 충돌한 그런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험볼트 브롱코라는 그 지역에 있는 활동하고 있는 16세 이상의 그 고등학생들, 학생들, 하키 선수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인해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학생들, 고등학생들 16명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하고 13명이 중태에 빠지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인도 트럭 드라이버는 징역 8년을 받고 현재 복역 중에 있고요. 요걸 계기로 인해가지고 각 주들이나 각 프로빈스들에서 드라이버 클래스 1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너무 쉽게 취득이 되는 것 같다, 좀 더 안전성을 좀 더 강화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현재 알버타주, 사스카추안주, 온타리오주 요 세 개 주는 이미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규칙들이 바뀌지 않고 예전 규칙대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주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하고 마니토바주밖에 없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변경된 그런 규칙이 멜트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날리지 테스트하고 로드 테스트를 시험에 응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멜트 프로그램이라고 Mandatory Entry Level Training이라는 이런 코스를 반드시 학원에 그 자격자한테 이런 수료를 한 그 수료증을 가진 이후에 이론시험을 접할 수 있고 이론시험을 통과하고 다시 로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알버타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요 페이지가 알버타주정부 홈페이지입니다. 알버타주정부 홈페이지 중에서도 드라이버 라이센싱에 관련된 그런 창이고요. 드라이버 라이센싱 창 중에서도 커머셜 드라이버 트레이닝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창입니다. Mandatory Entry Level Training for Class 1 and 2 드라이버 라이센스 해놨죠. 그러니까 Mandatory MELT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런 사항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요. 요게 시행된 지 2019년 5월 3월 1일, 그러니까 지난달 3월 1일부터 요게 그러니까 시행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Entry Level Training to Apply for this 해놨죠. 반드시 요걸 수행한 사람이, 반드시 요걸 수료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다 하는 아무튼 그 말입니다. 다른 거는 볼 필요 없고 Requirement 요구사항만 한번 살펴볼게요. New Class 1 or 2 Driver, Alberta Driver 해놨죠. 그러니까 신규 응시자입니다. 신규 응시자들한테 뭘 요구를 하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죠. Step 1, Complete MELT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과정부터 수료를 하고 온다 이 말입니다. MELT 프로, 클래스 1은 MELT 프로그램이 총 113시간짜리 그런 수업입니다. 총 113시간짜리 그런 코스입니다. This total does not include the airbreak 프로그램 해놨죠. 그러니까 113시간 안에 에어브레이크 프로그램은 또 포함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에어브레이크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113시간에 교육을 수료해야 되는데 113시간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클래스룸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그러니까 그 교실에서 이론 과정을 수료를 해라는 말이죠. 클래스 1은 이론 과정이 40.5시간입니다.
클래스룸 트레이닝이 40.5시간, 인야드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야드 트레이닝. 그러니까 실제로 야드, 어떤 회사든지 안 그러면 야드에서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야드 트레이닝이 15.5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플랙티컬 트레이닝이, 이게 아마 인캡 트레이닝일 겁니다. 인캡, 그러니까 운전자, 그러니까 경력자가 운전을 하고 옆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하고, 아무튼 뭐 그런 훈련이 57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라이센스가 없는 과정이니까 아마 운전은 허용을 안 할 거예요. 인캡 트레이닝이 옆에서 보고 설명을 듣는 아마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스트가 전체 비용이 학원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면허증을 발급하겠다 하는 아마도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코스트가 클래스 1은 up to 만 달러까지, 요 벨트 프로그램만 통과하는 데만 만 달러까지 페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지금 그런 말을 해놨어요. 이제 요 멜트 프로그램을 통과하고 나서 스텝 2, 스텝 3는 이전하고 똑같습니다. 패스 드라이버 날리지 테스트, 그러니까 이론 시험 통과하고 그 다음에 로드 테스트를 통과하는 건데, 그전에서 실시하던 거 이론 방식, 그전에서 실시하던 방식은 똑같죠. 이론에서 일반적인 날리지 테스트 그리고 에어브레이크 날리지 테스트, 그 두 가지를 이론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은 로드 테스트인데, 로드 테스트 보기 전에 프리트립 인스펙션하고 에어브레이크 프리트립 인스펙션도 하고 그 다음에 로드 테스트를 다 이렇게 보셔야 모든 시험 과정을 다 통과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지금 의문이 생기는 게, 인야드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야드 트레이닝. 인야드 트레이닝 요거 때문에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예전에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론 시험을, 이론 공부를 하고 프리트립 인스펙션을 또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로드 테스트도 개별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자기 차, 그러니까 차만 한 대 임대를 해가지고 가면은 면허 시험을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였죠,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인야드 트레이닝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지고 있고, 인야드 트레이닝이 뭐냐면은 야드에서 실제로 뭐 어떤 식의 차를 갖다 주차를 하고 어떤 식으로 커플링, 언커플링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다 포함되겠죠. 인야드 트레이닝이 포함되고 플랙티컬 트레이닝이 그 운전자 옆에 앉아가지고 운전자가 하는 설명을 듣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쭉 이렇게 들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57시간, 15.5시간, 40.5시간 요 합하면은 총 113시간이 되겠죠. 요걸 그런데 아무한테나 요런 설명을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마 알버타 주정부에서 자격을 인증해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요런 과정을 전부 다 수료를 했다 하는 그런 수료증을 제출을 해야만이 이런 시험에 접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버타 주정부 같은 경우는 최소한 요 멜트 프로그램에 멜트 프로그램에만 만 달러를 이제는 학원에서 정식으로 배우지 않고서는 내가, 그러니까 나는 드라이버도 잘 할 수 있고 나는 이론 시험도 다 할 수 있고 프리트립 트레이닝, 프리트립 인스펙션도 혼자서 잘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멜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반드시 이수한 그 이후에 시험 접수가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스카추안 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 홈페이지는 사스카추안 주의 모든 드라이버 라이센싱을 관할하고 있는 SGI라는 사스카추안 주정부 소속의 보험회사입니다. 사스카추안 Government Insurance라는 그런 공기업이고요. 여기도 보면 클래스 1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른 거는 뭐 그 리콰이어먼트에서 보면 여기는 메디컬, 그러니까 신체 검사, 신검 관련 쭉 나오고, 그 다음에 Mandatory Entry Level Training, 이름은 똑같습니다. 멜트 프로그램 얘기도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스카추안주는 3월 15일부터 실시됐네요. 2019년 3월 15일부터 실시를 했고, 요 시간이 총 121.5시간이네요. 알버타보다 8시간 반이 더 많죠. 121.5시간이 총 교육 프로그램 그런 과정이고요. 요
과정 중에서 클래스룸, 그러니까 이론 수업이 47시간이고 인야드 트레이닝이 17.5시간, 그리고 비하인드 더 휠이 57시간, 비하인드 더 휠이라는 말이 인캡 트레이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스카츠완 주에서는 홈페이지에다가 아예 그냥 떼어놓고 학원도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학원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크톤 같은 경우는 스카이웨이 트럭 드라이빙 스쿨이라는 곳이고, 에스테반은 RMJ 트레이닝 서비스, 이런 식으로 험볼트 같은 경우는 RMJ 트레이닝 서비스, 아예 학원들도 이렇게 떼어놓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학원들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사스카츠완 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타리오 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온타리오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대충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한 건데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니까 험볼트 관광버스 사고가 그 나기 약 한 8-9개월 이전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온타리오에서 멜트 프로그램이라는 걸 먼저 실시를 해가지고 먼저 시행을 하고 있었네요. 온타리오에서 먼저 시행을 하던 것을 알버트하고 사스카츠완에서 그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자기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온타리오는 2017년 7월 1일 이후부터 이런 과정을 다 실시를 했네요. If you want a Class A commercial truck driver license, you will need to complete mandatory training before taking your load test 해놨죠. 근데 온타리오 주는 조금 다른 주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온타리오 주는 mandatory entry level training will include at least 103.5hour 해놨죠. 총 프로그램 시간은 알버타나 사스카츠완보다는 조금 작습니다. 알버타가 113시간이었고 사스카츠완이 121.5시간이었는데 온타리오주는 총 103.5시간입니다. 103.5시간이고 그리고 클래스 A 리콰이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리콰이어먼트는 그러니까 클래스 A를 클래스 1 시험을 보기 위한 그런 요구사항이죠. 그러니까 이론 시험을 먼저 보고 나서 패스 knowledge test about operating large trucks and tractor trailers 해놨죠. 이론 시험을 먼저 합격하고 나서 로드 테스트를 보기 전에 complete mandatory entry level training 코스를 시행하면은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who must get training이라는 이런 또 창이 하나 있습니다만 요걸 누가 반드시 엔트리 레벨 트레이닝을 갖다 밟아야 되느냐 하면은 Have had a class 1 commercial license class A equivalent from Canadian province other than Ontario for less than 12 months.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타주에서 온타리오주로 이주한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타주에서 클래스 1을 획득한 지가 1년 미만인 사람, 12개월 미만인 사람도 반드시 온타리오로 이주를 하게 되면은 요 mandatory entry level training 코스를 반드시 밟아야 온타리오에서도 클래스 1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If you had it for 12 to 24 months, you will have option to complete mandatory entry level training or class A knowledge and load test. 이 말은 뭐냐면은 만약에 타주에서 1년하고 2년 미만인 사람, 1년 이상은 되고 2년 미만인 사람이죠. 클래스 1 라이센스를 딴 지 2년 미만이 된 사람들은 옵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mandatory entry level training 코스를 새로 한번 수료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knowledge 테스트하고 로드 테스트를 일단 보든지. 그러니까 그게 요 이전에는 타주에서 라이센스를 따고 캐나다 내에 다른 프로빈스 다른 주로 이주를 하더라도 면허 시험을 이렇게 뭐 다시 보거나 그럴 필요 없이 서로서로 이렇게 면허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교환이 되어 나왔거든요. 지금은 그러니까 타주에서 면허를 딴 지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2년 미만인 사람들이 우선 이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미만인 사람들은 반드시 멜트 프로그램을 수료를 해야 되고 1년하고 2년, 그러니까 2년 미만이 된 사람들은 멜트 프로그램 또는
이론하고 실기 시험을 한 번 더 보든지 요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그리해야 온타리오 주에서도 클래스 1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유지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본 바에 의하면은 요게 과연 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뭐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고 요게 앞으로 시간이 더 흘러가지고 통계를 이렇게 뽑아봐야 아는 거겠죠. BC주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BC주는 바뀐 게 없고 이전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Steps to get commercial driver license 해놨죠. Get your learner's license. Learner's license라는 게 이론을 합격하고 원하면은 임시면허증이 하나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1년짜리고요. 그 임시면허증을 가지고 로드에서 직접 운전을 해보고 연습을 하고 난 이후에 와가지고 실기시험을 접수를 하고 실기시험을 응시를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내주는 learner's license입니다. 우리말로 바꾸면은 뭐 연습생 라이센스 정도 되겠죠. 요거는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주로 데이타임 일출 후에 일출 30분 이후에 그리고 일몰 30분 그 전에만 운전이 가능하고요. 자기가 핸들을 잡고 있으면은 조수석에는 반드시 경력 2년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앉아 있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경력자를 한 사람 태우고 직접 도로에 나와서 연습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라이센스입니다. 러너스 라이센스를 갖기 위해서는 knowledge 테스트, 이론 테스트를 보고요. 로드 사인 테스트, 이것도 knowledge 테스트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드 사인이라 그러면은 그 도로 표지판이죠. 그리고 및 메디컬 스탠다드, 그러니까 어떤 그 신체 조건이 맞는지 그거만 요거 세 가지만 통과하고 나면은 러너스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러너스 라이센스는 1년입니다. 유효 기간이 이론을 하기 위해 놓고 인프리트립 인스펙션 테스트, including air brake 해놓죠. if applicable. 로드 테스트, 영업용 트럭 드라이버들한테 그런 요구되는 그런 신체 건강 상태가 있습니다.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게 이겁니다. 일단은 뭐 BC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요. 마니토바 주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니토바 주 같은 경우가 트럭 드라이버로 캐나다로 이민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현재까지는 보유한 그런 컨디션, 그런 조건이 가장 용이하고 가장 그렇게 쉬운 주 같아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타주들 같은 경우는 점점 면허 정도, 사스카추안 주 같은 경우도 마니토바 주하고 조건이 비슷했는데요. 사스카추안 주는 면허증 그런 접수 과정이 굉장히 강화를 시켜버렸고 현재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하고 DC 주만 예전 방식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 아마 이러면은 올 연말 안으로 BC 주하고 마니토바 주도 저런 식으로 시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타주들에서 나머지 큰 세계주에서 저런 식으로 시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BC주하고 마니토바주도 곧 따라서 시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일단 마니토바주는 뭐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뭐 그런 절차나 방식은 BC주하고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요. 내나 똑같습니다. 날리지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로드 테스트를 봅니다. 이론 시험을 먼저 합격하고 실기 시험을 합격하시는 겁니다. 현재 BC주하고 마니토바주는 멜트 프로그램 만다토리 엔트리 레벨 트레이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하겠다 하는 뭐 그런 예고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마니토바주가 가장 유력한 그런 프로빈스입니다. 일단은 트럭 드라이버로 취업을 하시고 난 이후에 6개월만 지나면은 프로빈셜 노미니 프로그램, 그러니까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6개월 안으로 주정부 이민 신청해놓고, 일단은 그 주정부 이민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일단은 빠르면 한 3, 4개월 만에 결과 나오고, 아무리 늦어도 5, 6개월 안에 결과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신 지 1년 만에 주정부 노미니 레터 받으시고, 그 레터를 가지고 연방에다 신청하면, 연방에다가 신청한 이후에 연방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우선 빠르면은 16개월, 아무리 늦더라도 18, 9개월 안에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2년 반 만에 영주권을 충분히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주가 마니토바주입니다.